나는 미안해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입술로 어서 나를 죽이고 가 나는 괜찮아 There's no other reason 겁이 나 난 겁이 나 yeah. 오늘 이제 방송을 나가려고 하니까 민호는 호동이랑 수근이랑 친한데 나는 여기 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에이 왜 우리 친하지? 제가 태양은 사석에서 몇 번 봤어요 우리 같이. 어떤 사석? 아니 그냥 뭐 장례식장 뭐 우리 또 뭐 같이 술 먹고 이런 적은 없어요. 장례식장 너무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형 장례식장을 장례식장 이러고 있어요. 그 돌아가신 분은 얼마나 지금 예. 호상이어서 호상. 세상에 호상 없다. 호상 없어요. 누가 죽는 호상이 없어요. 다시 한번. 너희 가족 아니라고 호상이라고 하면 안 돼.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얘는 자기 가족 아니부터 호상이래. 아니, 그래서 세상에 호상이 어딨니? 다 슬프지. 하여튼 우리 저기 태양은 제가 뭐 저보다 동생이지만 참 진짜 볼 때마다 너무 멋있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태양이하고 민호하고 친구 컨셉으로 가야 되잖아. 그렇지. 사실 부담이 많이 돼. 두 사람 친구로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부담? 민호가 그러면 태양이 볼을 이렇게 이렇게 태양아 잘 부탁해 우린 친구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태양아 잘 부탁해 우린 친구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표정만 이렇게 볼을 이렇게 우쭈쭈 쭈 아니지 아니지 멘트가 강력해야지 태아가 넌 곧 질 거야 오, 내가 뜰 거거든 이러고 저 이거 사과하고 가야 되겠는데 태양이 팬이 형 세계적으로 지금 태양을 질 거라니요 조금 예. 그러네요 이거는 진짜 심각한데요 네. 오늘 게임에서 진다고? 이거는 거의 3부 1배 수준인데 내일 다시 태양이 뜨겠지 마무리 민호 이거 해 볼 잡고 오, 골로 갈 뻔했다 볼 양쪽으로 이렇게 잡고 어유 우리 태양이 오 우쭈쭈쭈쭈 벌써 그런 사이 아닌가? 가만 둘이 친한 거 아니야? 야 근데 민호가 근데 되게 YG에서는 빅뱅 아무리 해라 그랬다고 어? 아 안돼! 에이 그런 제스처 뭐 하는 거야? 그런 제스처 아, 신발 뭔지 본 거야? 그렇지. 아주. 야, 태양아. 야, 태양이는 가을 같다. 민호야, 가을. 반가워. 잘 부탁해. 야, 민호야. 아, 태양이 진짜 약간. 오, 안 돼, 안 돼. 민호 그런 제스처 안 돼. 건방 져야지. 아니, 가방 뭔지 본 거야. 그리고 태양아, 이제 너 차례인데. 넌 이제 호동이 형한테 말을 놔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이제 호동이 형한테. 호동이 말해. 형한테 똑같이 하면 돼. 태양이는 너무 편하게 조금... 하지. 그냥 빵 때리는 걸로 하자. 나는 사실 이 학교의 통은 나야. 딱 때릴 거야 그냥 그렇게 해. 이거 너무 뻔해. 너무 많이 했어. 사실 정말 오래전에 호동이를 방송에서 보고 너무 무서웠었어. 당신 작대였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하셨는데 다 무섭대. 알지? 막 군기 잡고 막 이런 거가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야 진짜 네 한 번도 웃기려고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지 말자 와. 아마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왜? 아니 너한테 종기를 잡았어? 가해자는 기억을 못해 아니 왜 사실 빅뱅이 강심장 태국 공심이야 말을 할 기회 없습니다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봐 피고인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방송하기 전에 대기실로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잖아 그렇지, 그렇지. 찾아가면은 약간 이렇게 앉아 계셔 맞아 그래 오늘 뭐 좀 보여줘봐라 그래 오늘 뭐 좀 보여줘봐라 아니 진짜로 어떻게 직원들이 다 똑같아 뭘 보여주고 싶어도 너무 무서운 거야 하나같네 하나같어 입 침도 안 버리고 저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 봐라 그러면 뭐 내가 아는 형이 아니야 무섭다 형 진짜 그래 예전에 호동이면 내가 이거 진짜 못했을 것 같아 근데 요즘에는 조금 많이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 숨 한 번 푹 쉬고 한 번 눈이 선하네 미안하면 태양아 태양아 미안하면 고개 숙이고 해 네가 더 어른처럼 보이니까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럼 네가 나이 한 20살은 많아 보여 휴 호동이 눈 코 입 미안해하지 마. 미안해하지 마. 미안해하지 마. 미안해하지 마. 미안해하지 마. 미안해하지 마.
도입부를 한다는 거는 시작을 한다는 건 이 노래 진짜 빅히트 쳤단 얘기야. 야. 아니 근데 저기 태양이는 빅뱅의 김영철이라는 소문이 있더라. 내가? 어. 형, 나 사과해요, 빨리. 사과해요. 사과해요, 빨리. 잠깐만, 이게 뭘 사과감이야. 사과하기 전에 무슨 얘긴데 그게? 맞아, 안 맞아? 아니, 그러니까 왜? 왜? 이유를 얘기해줘요. 아니, 빅뱅에서 나 처음 들었어. 얘기야? 난 내가 이렇게 데뷔하고 나서 지금 들은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야. 야, 그렇게 하면 돼. 내가 뭐가 돼. 형 하여튼 저기 당분간 보이는 라디오 하지 마요. 그래? 예, 보이는 순간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럼 오늘 많이 웃겨줘봐봐. 노력해볼게. 그것도 또 타이밍이 맞아야 하는 거지. 너무 그렇게 압박하고 강압적으로 하지 마. 그래. 나한테도 다 압박하고 그러잖아, 다들. 그게 뭐야? 너한테 누가 압박을 해? 아무도 압박을 안 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마지막 때리기 전에 경고거든요. 우리 아빠가 아버지 가는 거죠, 때리기 직전에. 태양아, 근데 왜 지디 안 왔어, 지용이? 지용이? 형 친해? 아니, 지용이. 지용이는 내가 6살 때 데리고 있었잖아요. 아, 진짜? 룰라, 애기 룰라. 꼬마 룰라. 아, 빅빅 때리기 전에? 네, 데리고 있었어? 현석이 형이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꼬마 룰라가 우리를 소개시켰어요. 레게 뿌리, 레게 그런 룰라를 소개합니다! 하면 이제 우리가 나갔어요. 아, 그러면 인연은? 저부터 시작이죠. 그러네, 네가 더 빠르네. 연예계 데뷔를 형이 시킨 거네요. 나 차 사자마자 지용이한테 자랑했는데. 그 어린애한테요? 그 어린애 아니야? 애기 6살. 6살 때, 야, 너 이런 차 못 사지? 난 뽑았다, 이러고. 니네 아빠 돈 없지? 아니, 왜 오면 오면. 근데 지용이가 태워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용이 태우고 뚜껑 열고 막 다녔어. 아니, 뭐, 잘 있지? 지용이. 지용이 잘 있지. 내 얘기 안 해? 전혀. 내 얘기 안 해는 뭐야. 전혀. 잊고 싶은 과거를 잊고 싶은 거. 전혀. 전혀. 자기 일생에 꼬마를 올라온 게 그렇게 네, 후회가 된다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형님 입학 신청서 성명 태양. 자, 장래 희망이 아주 멋집니다. 제보라 마저씨처럼 한국인의 밥상 출연하는 거야. 아, 진짜? 한국인의 밥상. 한국인의 밥상 프로그램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서 매번 그 프로그램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이렇게 각지를 다니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러 다니고 싶고. 그래, 그래. 같이 하나 하자. 있지. 아니, 마지막에 이학 밥상 얘기 나왔으니까 태양이가 마지막 한 끼를 먹으라면 뭘 먹을 거야? 나한테 마지막 한 끼를 먹으라면. 아, 멋있는 질문이다. 난 정해놓은 게 있어. 뭐? 제주도에 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김밥. 제주도에? 아~ 꽁치김밥? 제주도에 있는 김밥 그 전복 튀김 들어있는 거? 전복 김밥? 김밥이라고 아~ 오늘 마지막이라면 꼭 그걸 먹고 가고 싶은 생각이 항상 아~ 이렇게 들었어. 아, 제주도에 뭐 해도 아니고. 형님 뭐 있어? 뭐 드실 건데요? 어? 질문하셨으면 먹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나는 딱 마지막 한 개 먹으라 그러면 불고기에다 냉면. 아~ 근데 형, 마지막 음식인데 매번 먹었던 걸 먹을 거야? 난 그럴 것 같아. 못 먹어봤던 걸 먹어봐야 돼. 그래,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넌 뭐 먹을 건데? 똥이라도 먹어봐야지. 너 맛있지도 않아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왜? 맨날 똥 얘기 안 나오나 했다. 야, 너 한 번 먹어라, 진짜. 똥에...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똥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있어. 너 똥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야? 아니, 그러면 오늘 한 번 먹어봐. 오늘 한 번 먹어보는 건 어때? 미치겠다, 진짜. 자, 우리는 뭐 한 끼 딱 먹으라면. 저는 막 화려한 거 말고 국시. 국수보다 좀 얇은 거 있잖아요. 그래, 종류 많잖아. 네, 안동국시. 안동국시랑 빈대떡. 국시를 좋아하는 거. 네, 좋아요. 색시는 안 좋아해요, 색시. 아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박매이 누가 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너 내가. 나는 형 진짜 축가 꼭 부를 거야, 형 결혼하면 이 다음에. 축가는 한번 시켜줘요. 10명의 사랑한 후에 한번 할게요. 그 전에 너 아주 죽여, 내가. 비망짝꿍. 네가 먼저 나와야 돼. 이 타임에 얘기해야지. 우리 영철이 고요한 걸 되게 좋아한대요.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 되게 조용해. 아, 조용한 걸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몰랐는데 와보니까 굉장히 조용한데? 형들 눈치 많이 보나 봐. 말을 그렇게 안 해. 우리 태양이 장점. 너 이거 내가 봤을 때 잘못 썼어. 장점이 눈, 코, 입이에요. 야, 눈 봐봐. 코, 입. 오랜만에 예능에 나와가지고 또 예전 히트곡인 눈, 코, 입을 한번 불러보고 와우. 싶어가지고. 아~ 장점을 눈, 코, 입이라고 쓴 거야. 들어봐야지. 그래, 렛츠고!
Eyes, nose, lips. 완전 AR처럼 불러. 야, 이거 노래방 반주야. 태양아 처음 불러보지, 노래방 반주로. 아, 노래방은 처음인데? 음색 장난 아니잖아. 어, 나온다.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입술로 어서 나를 죽이고 가. 나는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봐줘.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줘. 네가 보고 싶을 때 기억할 수 있게 너의 머릿속에 네 얼굴 그릴 수 있게.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 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와. 야. 한 곡 더 해. 야, 목소리가 와, 대박이다. 4768 하나 단 한 번도 멋지다. 아, 이거 진짜 100% 이거 근데 노래방이거든. 야, 노래 부르게 해줘서 고마워. 목소리가 너무 좋다. 야,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노래방에 부르는 거야. 태양이가 대한민국 아이돌들이 뽑은 어. 춤 배우고 아, 싶은 최고지. 나 그리고 오늘 태양이가 만약에 춤을 추면 진짜 친구로 돼줄 거야. 아, 모두가 춤 잘 추는 거 아니까 난 다음에 보려고 그랬지. 야, 나도 그렇지. 왜냐면 찾아서 보자 우리. 당연히 검색해서. 보는 건 아는 형님이 아니야. 맞아. 안 시킬 거야 너. 너무 잘 추는 거 아니까 검색해서 보자. 이게 준비하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준비해왔는 준비한 거 아닌데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어. 야, 씬 보고 그렇다 하더라. 너 춤은 보자. 그래, 춤은 봐야지. 아, 박수. 예. 춤은 봐야지. 신곡도 봅시다. 오! 그래, 이렇게 쳐야 돼, 춤. 맞아, 이거. 맞아, 이게 좋아. 체조 선수세요. 가방 메고. 와, 근데 가방 메고 딱 양압선이다. 요건 진짜 힘들어. 딱 요거 내가 끝내버려. 마지막. 야, 이거 어렵다. 이거는 왜냐면 아, 1년을 진짜. 넘게 한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끝내. 우리끼리 가르는 거 아니야, 이거는. 자, 요거 하고 딱 끝내버려. 아. 자, 김희철, 민경우. 김희철, 민경우. 진심으로? 하나, 둘, 셋. 골도 보기 싫어요, 둘 다. 아니, 그건 그니까. 꼴도 보기 싫어. 누구? 둘 다. 난 둘 다. 얘랑 얘랑 둘 다. 아니 근데 호동 형이 진짜 현명하게 다 넘어가는데 나는 진짜 가슴이 아픈 게 강심장 스타킹 때 그렇게 이특 내 동생 이특 내 동생 하더니 특이는 아주 언급도 안 하네 형 이제는. 누구니? 잘한다. 이거 꼭 해야 돼. 자, 재준이 형. 왜 나 막아줘? 이게 재준이 형. 나 막아주고 해. 아는 형님 한 끼 줍시다. 하나, 둘, 셋. 아는 형님! 형들의 이엔지 지미지. 하나, 둘, 셋. 지미지. 이엔지 지미지. 이렇게 많은데요. 지미지 판대고요. 아니 우리 저 지미지 감독님 나랑 다른 프로도 하고. 아, 이엔지에서 형 얼굴을 못 보겠다 이제. 아이 그래 또 나 하면 지미지. 지미지. 이제 2번 문제야? 4번이야? 4번이야? 오, 태양. 아는 형님, 아까 4번이야. 이웃에. 하나, 둘, 셋. 아는 형님, 아는 형님. 빨리 후딱 넘어. 이거는 뭐 야, 절대적인. 이 형한테 물어봐. 왜? 사실 나보다 이 형이 훨씬 중요해. 아, 맞아. 와, 이거 상민이 물어볼 형. 것도 아니지, 상민이 형한테. 아니, 이 형은 이 형한테는 다르지. 나는 뭐 사실 거기서 뭐. 형, 아는 형님 미우세요. 아는 형님. 아, 그럼 뿌리가 여기잖아요, 우리가. 여기 먼저 했고. 여기서 다 뻗어나간 거죠. 여기에서 어떤 이상일이라는 네. 어떤 그 느낌이 많이 아이고,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건 인정해야죠. 야, 영철이. 아는 형님 라디오. 와, 라디오. 라디오를 잘해요. 거기 가서 거기 가서 날라다녀.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거기서 아주 날라다녀 나. 다시 7시 9시 날라다녀. 내 거야. 아야 그래도 민호야 결승까지 올라왔네 그래도. 만족. 양사장님 강호동. 하나, 둘, 셋. 양사장님.
뭐?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고민 없이 나왔어요. 고민 없이 나왔어요. 호동이 형, 이건 마지막 관문이야. 뭐? 이승기, 이수만 선생님. 하나, 둘, 셋! 선생님. 승기랑 선생님이랑 다 들어있어. 꼬부터 안 된다, 야. 내가. 어, 하나만 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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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선생 얘기 나와가지고. 이수만, 양현석. 에이, 뭐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그렇게 따지면 너 이수만 선생님, 양현석 회장님. 하나, 둘, 셋. 영 회장님. 그렇지, 야, 우리 회사인데. 야, 같이 회사야. 야, 그게 너 말이야, 방구야, 지금? 몰랐어. 몰랐어. 야, 그렇게, 그렇게 순진하게 되는 거냐.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 같이 회사니까. 세상에서 제일 순수한 표정으로. 진짜 순수한 표정으로. 몰랐어. 진짜 진짜 형, 상민이 형. 몰랐다고 같지 않았어? 알았으면 이런 바보 같은 질문 안 했겠지. 아, 태양이. 레버, 레버! 자, 다음 문제. 내가 쇼미더머니에서 태양이랑 같이 겁이라는 노래 부른 거 알지? 아, 그거 태양이 다 했지. 그때 무대를 하면서 좀 당황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정답!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해. 마이너 무대잖아. 막 슬프게 이제 랩하고 있는데 태양이 이제 에! 하고 나오니까 막 그때서야 관객들이 처음에는 어 그랬어? 그랬어? 와! 태양이다! 난리가 난 거야. 경훈이 이 노래 알아? 겁? 응, 알아. 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불러봐. 겁쟁이 부르지. 에요? 내가 돌아갔대 띠레뚜따빠따. 아니야, 태양이 나오는 거 아니, 알기는 알았지. 그때 해서 그거 약간 그 막 부모님이 있는 데서 공연한 거 그랬잖아. 어? 그거 봤어, 영상. 오, 되게 멋있어. 부모님이 아버지가 나오잖아. 막상 무대에서 아빠를 보니까 약간 어색한 거지. 와, 진짜 깜짝 놀랐다. 어, 정답! 일단은, 잠깐만, 일단은 내가 먼저 겁이라는 그 노래를 아, 좋아. 한번 보여줄게. 아 진짜? 노래를 보여줄게. 그러면 감이 올 거야. 가사도 좋고. 뒤돌아봤을 때 생각보다 멀리 와 있었어. Yeah, yeah. 뒤돌아봤을 때 yeah. 생각보다 멀리 와 있었어. 난 혼자였고 문득 겁이 났지. 내가 널 봤을 때 지쳐있단 사실 몰랐었어. 난 외로웠고 문득 겁이 났지. Hey. 멈추지 마라 아직 할일 많아. 뒷바라지 하는 부모님의 사진방. 넌 동생들이고 이제 가족들의 변. 네가 잠을 줄여야만 그들이 편하게 숙면. 야 이 X나 티 좀 내지 마. 마음 단단히 먹어. 알아 외롭지만 견뎌내야 돼.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똑같이고 다시 들어 책임감. Let's get it.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릅뜬 걸 그냥 겁나서 덜컥 겁이 나서 그래. 에이요. 아무 말도 하기 싫었을 때 일부러 목소리 높인 걸 높인 걸 There's no other reason. 겁이 나 난 겁이 나 yea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런 목소리가 나와요. 야,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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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네, 안 돼. 니네 기술 배워. 그런 말들로는 사실 곤란하진 않지. 그냥 아, 그렇구나. 아니, 힙합은 그래, 그림 그리도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똑바로 만나.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만나 봐. 약간 비슷해요. 어? 어. 본인은 옳은 일을 한 거야. 나 네가 빅뱅이야. 옷을 막 이렇게 막 두루두루 해가지고 바지를 막 딱히 질질 끌고 다니는 거야. 맞아, 맞아. 그걸 따라해봐. 어우 따뜻해, 어우 따뜻해. 똑같은 생각이네. 야, 바지 좀 이제 야 좀 올려라, 올려라. 바지 좀 올리고 입고 다녀라. 아니, 곤란. 바지 막 옛날에 질질 끌고 다니지 않나요? 잠깐!
정답. 손을 보여. 정답. 비일지. 정답. 이렇게 민호 이렇게 민호가 태양이야. 이렇게 스웩 이렇게 와봐. 스웩. 여기 붙어라. 모두 모여라. 괜찮니?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 병원으로 컴온! 쩍쩍쩍쩍! 인들인들 하고. 거의 가까이 왔는데. 바지야! 바지야! 바지는 엄청 내려입었어. 그렇죠, 내려입었어. 아, 그러니까 명소이 뒤로 가더니 울려준 거야. 아. 뭐 하는 거야? 정답, 반대야. 정답. 정답! 아. 뭐야, 이게 정답이야? 아, 너무 빨리 맞히네. 멘트도 팬티 보인다고 올려줬을 것 같아. 아, 너무 맞히네. 그래, 그거였어요. 나 지금 이거는 약간 그냥 경훈이랑 웃기려고 그런 건데. 형, 이거는 좀 늦게 맞히려고 했는데 재밌는 게 많아. 그래. 이거를 얘기하면 어떡해요. 경배하세요. 몇 개가 야, 경배해야 되는 게 혼나야 되는 거야. 와우. 이미 호동이 형은 알았는데. 아, 나 알았는데. 알잖아. 웃기려고 그런 건데 맞힐지 몰랐어. 민호도 알고 있었어. 웃기려고 그런 데 맞힐지 몰랐다고. 아니, 제작진들 표정을 보라. 지금 얘기 좋았잖아. 나 등장하는 거. 정말 잘 맞아요. 어떻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정확히? 물색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못 맞추면서 괜히 샘 나니까 나한테. 라디오였는데, 라디오에서 이제 처음 이제 뵈니까 우리는 이제 긴장해서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제 인사하고 일하려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 오셔가지고 야야, 일로 와봐. 그러더니 바지를 이렇게 끌어주시는 거야. 근데 이렇게를 몇 번이고, 그러니까 정말 잘못 입었다고 생각을 하신 거지. 아... 바지를 이렇게 내려입는 그래, 패션의 스타일이 제일 유행하고 또 우리가 굉장히 좋아했던 스타일이어가지고 항상 거의 팬티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내려입고 다녔었는데 닿을 너무 빨리 맞춰가지고 미안해. 문제가 더 없어? 그래, 태양아 너무 미안하다. 마지막 문제였지? 아니야, 아니야. 재밌어. 근데 태양이 너는 성대모사 이런 거 할 줄 아는 거 있어? 내가 성대모사 약해. 나 그래도 저기 한국인의 밥상 좋아하면 채불한 선생님 성대모사는 그래. 해. 파는 할 수 있잖아, 파. 파는 할 수 있잖아. 해봐. 오, 비슷하네. 야, 쟤는 되게 순수하다, 얼굴이. 아, 진짜. 민호 성대모사 잘한대. 그래? 이걸 뭐 영화 배우야. 아, 성대모사 진짜 잘해, 민호야? 지가 우겨. 최민식 선생님 저 성대모사 시작. 아, 해봐, 최민식 형 해봐. 아니, 실례지만 어디 차십니까? 일도 안 간성기! 간성기 선생님! 난 쏘고 가야지. 날 쏘고 가라. 그래, 내가 얘기하잖아. 이러니까 시키지 말라고. 날 쏘고 가라. 최민식 형님, 시작! 실례지만 어디 차십니까? 안성기 형님, 시작! 날 쏘고 가라. 이정재, 이정재. 그 장난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막 하는 거야? 근데 이정재 비슷해. 아, 자신 있게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자신 있게 하는 거네. 내 나라 보라가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자, 범죄야, 진짜. 아, 명분이 없다, 이거 명분이. 대부분이 이 건달도 이 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가서 뭐 깰 수 없으니까 뭐 내가 거기 가야 될 명분이 없으니까 명분. 네? 명분! 어디 차십니까? 네가 외모밖에 못하지. 야, 채시도 아니 너한테 자꾸 어디 채시냐고 그렇게 물으면 귀신데. 다음 문제 갈게. 나는 해외 투어 가기 전에 무조건 꼭 하는 게 있어. 에이. 한식을 다 싸가. 틀렸어. 김을 챙겨가. 아니야. 오, 이런 거야. 그래, 뭐죠. 한국은 한식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 그래서 김장을 직접 해서 김치를 가져가. 아니야. 파김치! 아니야. 물김치! 아니야. 갓김치! 아니. 열무김치! 엄마란가! 엄마, 엄마! 엄청나게 안 되세요. 아. 이렇게 많이 어디? 왔는데. 어디? 자, 정답! 되게 근본적인 거야. 정답! 햇반을 가져가. 무조건 밥을 먹어야 돼. 태양은 가서 쌀을 가지고 가가지고 쌀을 직접 밥을 조리를 해서 먹어, 반드시. 반드시! 진짜 가까워. 정답! 밥솥을 챙겨! 압력밥솥을. 밥솥하고 쌀을 챙겨! 정답. 야, 너 진짜 너! 상민이 맞춘 거지, 그거는. 진짜 너무하다, 형! 야, 왜 나 이런 거 아니지? 좀 봐봐, 좀 봐봐. 형, 태양 저 불쌍한 연결하는 거 봐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내가 맞힌 거 다 그렇게 양손가락만 넣어가지고 맞힌 거예요.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민우도 알고 있었는데. 와, 진짜 밥솥을 가지가? 밥을 많이 가니까 그 곳에서 먹는 음식들이 너무 물려서.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지. 밥솥이, 밥솥이 굉장히 유용해요. 라면도 밥솥에 깔릴 수 있고 모든 조리를 밥솥으로 다 해결이 돼요. 멋질 수도 그래서 옛날 우리 국가대표 우리 한 10인분용 밥솥을 늘 들고 다녔을 때. 잘 사니까 밥솥 가져가지 밥솥 가져가면 가족들이 밥을 못 해먹잖아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그걸 그렇게 하고 자문이야. 20몇 년 전에 국가대표팀에서 밥솥 가져갔다 했는데 니네 가족이 밥을... 자문은 그냥 사과해야 돼. 밥이라고 뭐가 하나 있는 거를 가져가 버리면 외국 가져가면 집에 있는 사람은 생생하고 협회에서 사놓은 거라고. 그게 그렇게 권장하는 말은 일은 아니잖아. 사과해야 돼. 모든 집에 지금 밥솥이 두 개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 있잖아. 대부분 하나였어. 사과하기 싫으면 하지 마. 제대로 사과해. 정식으로... 아니, 미안해. 지쳤어, 이제. 밥솥이나 이걸 가져가서 다 같이 해먹는 거야? 밥솥이랑 쌀을 가져가고 또 그거랑 먹을 수 있는 밑반찬들을 그렇지, 반찬을 가져가야지. 반찬도 고추장만 있어도 젓갈류라든지 뭐. 한식집을 한식 찾아다니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먹는 한식까지도 좀 물려서 집에서 먹는 음식들을 아무래도 가져가게 되는 아니 똑같이 옛날에 외국에 너무 황당한데 이제 음식이 안 맞는데 시합을 가면 너무 못 먹고 막 나중에 살이 막 10kg씩 빠져서 오니까 그 캔으로 된 음식이랑 이런 거를 너무 무거운 걸 내가 계속 들고 다녔어. 그 전정기관이라고 그러는데 방향을 잡는 게 달팽이관도 있고 이 뭐 어깨 쪽에도 있고 뭐 있대요 몸에 메고 그 음식 그 가방을 메고 이거를 하다가 방향 잡는 데가 잘못이 됐어. 야, 형 진짜. 그럼 농구를 어떻게 해? 아니 그래서 농구 시합을 앉아 있어도 괜찮은데 일어나면 이렇게 돼. 근데 우리 그때 국가대표 감독님이 옷 뻥친다고 말도 안 되는 왜냐 가만히 있으면 멍청하거든. 밥 먹는 것도 아무 문제 없어. 일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웃을 일이 아니라요. 그래서 야, 이 거인이. 병원을 갔는데 사우디 병원에서 모른대 이런 거 없대. 그래서 나갔다 처음에 어때? 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거 뻥이 아니라 진짜요. 자 이게 우리 골대야. 아니 우리가 수비 이렇게 해. 이제 우리 저쪽으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되잖아.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벤치로 들어갔어. 진짜로? 뻥이 아니라 진짜 일도 이거 웃기려고 하는 게 싫어해. 그래서 심판이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 이게 뭐야 얘가. 바꾸라고. 그래서 바꿨어. 제 상태 안 좋다고. 어, 바꿨어. 그때 감독님이 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얘가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시합에 안 뛰어요. 그래서 그 저거에 안 뛰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승을 했어. 내가 없는데. 근데 너무 코미디가 시상식 우리가 1등 했으니까 시상식 1등, 2등, 3등. 거기를 못 올라가겠는 거야. 왜냐하면 누가 복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시상식 거기 단을 이렇게 올라갔어. 옆으로 이렇게. 와, 형 진짜 장난 아니야. 사진 있어? 아니, 뻥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6개월을 집에 누워 있었어요. 재밌는 얘기가 또 하필 태양 문제 때 나왔네. 아, 근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정말. 중요한 건 네가 저 태양 문제 때 분량을 너무 많이 가져왔어. 태양 문제 빨리 맞추고 자기 소리 길게 얘기하고. 그래, 오늘 모든 스토리가 그런데. 거의 그래서 내가 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재난으로 안 돼. 이번 내가 볼 때 이거 만날 거야. 이거 면담이야. 이거 좀 경솔한 면이 없잖아. 제가 또 사과야?